뭐 보통 요즘은 다 채비, 바늘 묶음 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바늘들을 갖다가 묶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민물 낚시를 시작하면서 쌍바늘 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바늘 결속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동네 낚시방에서 7,000원 주고 산 결속기고요. 가격은 뭐 7,000원부터 뭐 3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원리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현재까지는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전지 방식이고요. 묶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이 훅을 뒤로 제껴서 이 바늘 귀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 홈에 한 5cm 정도 나오면 돼요. 다섯 바퀴만 감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뒤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빼주는데, 가끔 이 바늘 결속기 사용 설명서에 보게 되면 이게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 뒤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쓸려 가지고 터집니다. 앞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충분합니다.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는 한번 더 조여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더 쌍바늘 채비니까 반대편.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바퀴에서 일곱 바퀴, 다섯 바퀴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위로 쭉 올려주시면서 여유 좀 조금씩 감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잡아주면 그리고 바늘을 잡고 있던 걸 꺼내주신 다음에 빼고요. 중요하죠. 이렇게 뺀 다음에도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하면서 이 바늘을 갖다 끝선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잡아주면 확실합니다. 네. 무민을 쌍바늘 바늘 묶음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묶는 방법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바늘을 다시 한번 고정을 먼저 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이미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통과를 합니다. 네. 잡아놓은 상태에 통과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뒤쪽으로, 바늘 뒤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게 슬리더라고요. 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빼내서 마지막에 이걸 여기다가 걸더라고요. 그 방식은. 그래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어주시고. 좀 나와 있는 여유줄을 좀 길게 했네요.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를 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방식대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쁘게 잘 묶였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 귀를 네, 고정을 시켜놓고요. 바늘을 잡고 먼저 실을 이 뒤쪽에서 네, 앞으로 통과를 시키고 뒤쪽이 아니라 앞으로 지나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퀴 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바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쭉 보내주시면서 남은 여유주들은 조금씩 당겨주면서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당겨주시고 너무 세게 당기시면 끊어집니다. 꾹 하는 힘으로 당겨주시고 바늘 고정했던 걸 뒤로 제끼면서 네 빼주고 바늘에 다치지 않도록 네한번더 당겨주신 다음에 줄을 잘라주시면 네 이렇게 근사한 쌍바늘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